둘, 셋. 안녕하세요, 윤백입니다. 세 명일 때 더 장점인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두 멤버보다 노래를 더 잘해요. 네. 그래서 파트적으로 좀 많이 좀 늘어나면서 아 이제 좀 노래를 하는구나. 와, 저, 네. 저기 여러분 우리 기자님들 아 그 노래가 그러니까, 겨냥한 게 아니라 예, 예, 아, 그 친구들이 노래를 못했다. 멘트가 겨냥이네요. 멘트가. 예예. 예. 아, 노래를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. 화끈하죠. 그래도 네. 두 친구보다 저희가 노래를 다 잘했으나 그들보다 네. 더 잘했어요. 아 저는 인정해요. 저보다 아, 춤은 더 잘 췄어요. 그 리드 보컬이었지 않습니까? 네. 우리 저기 메인 보컬이었죠? 예. 예 주호 씨가. 네네. 그 그럴 수 있잖아요. 저, 속으로. 네. 그런 겉으로 부분, 했잖아요. 겉으로 지금 했네. 겉으로 했네요. 네. 근데 진심이에요. 네. 정말 노래를 다 재능이 다르니까요. 계속 잘라서 불렀잖아요, 저희가. 그러니까 이 감정선이 연결이 잘 안 돼요. 그리고 발라드 곡을 부르더라도 계속 톤이 바뀌고 호흡이 바뀌면 이 흐름이 끊기거든요. 그래서 가사도 이렇게 뭔가 파트 문단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썼어야만 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.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네. 네,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대에서 좀 더 노래를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다섯 명에서 부르다가 세 네. 명이 불러서 형들이 파트가 정말 많이 많아졌는데 네. 저는 똑같더라고요. 랩 파트는? 네, 그래서 썩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, 이번 곡 이번에 저희가 쇼케이스 전에 일본 공연을 다녀왔었는데 그 전에 했던 곡을 이제 새롭게 바꿔서 댄서분들하고 8곡 정도를 미니 콘서트처럼 하고 왔어요. 정말 파트 변화가 없어요. 전혀. 네. 한결 같습니다. 네. 네.